안녕하세요. 코카서스 교회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드 티빌리시에 있는 가브리아제 시계탑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아제 시계탑을 찾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티빌리시의 메인 길인 루스타베리를 통해서 가브리아제 길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먼저 쇼타 루스타벨리의 동상에 있는 루스타벨리 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조그만 벼룩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벼룩시장을 따라서 계속 메인도로로 걸어서 자유광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미술관, 건너편에 국회의사당, 그리고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는 돌 아이 교회라고 하는데 돌을 낳은 교회, 그래서 아슈레티 교회라고 합니다. 아슈레티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 내셔널 박물관을 만나게 됩니다. 내셔널 뮤지엄, 그리고 맞은편에 최근에 오픈한 리버티 스퀘어가 보이는 갤러리아 쇼핑몰이 나오게 됩니다. 갤러리아 쇼핑몰에서 약 1분만 걸으면 바로 눈앞에 조지아 국가 이름을 상징하는 성 조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버티 스퀘어, 또는 프리덤 스퀘어라고 불리는 자유광장입니다. 이 자유광장 맞은편에 보면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이 바로 푸시킨 공원입니다. 푸시킨 공원을 들어서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푸시킨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푸시킨 동상을 만난 뒤 그 길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데 이 길이 바라타슈빌리라고 합니다. 이 바라타슈빌리를 따라서 강가 쪽으로 걸어가게 되면서 가브리아제 시계탑을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아제 시계탑 전에 있는 것이 바로 베리카코바라는 축제를 하는 조지아 남녀 춤추고 있는 동상입니다. 바로 그 옆이 엠베서더 호텔이고 엠베서더 호텔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브리아제 시계탑이 되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엠베서더 호텔입니다. 오성 코버틀러서 아주 럭셔리한 호텔로 바로 대통령궁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에는 대통령궁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 위치이기도 합니다. 좋은 호텔의 하나입니다. 가브리아제 시계탑은 2010년 인형극 제작자이며 감독인 가브리아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돌고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가브리아제 카페 그리고 렐리아라는 채식주의 전문 아주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가브리아제 시계탑은 하루에 두 번 인형극 공연이 있습니다. 12시와 7시에 공연이 있고 4시간마다 천사가 나와서 시간에 맞춰서 타정을 하고 공연은 12시와 7시 그렇게 두 차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2시에 있었던 타정 영상입니다. 천사가 나와서 12번의 종을 치게 되죠. 타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12번의 타종을 한 뒤에는 중앙에 있는 약간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조지아 전통음악과 함께 시계 밑에 있는 짧은 시간의 공연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성장을 하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마지막 장면에 사망하는 그런 내용의 짧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공연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지금 앞에 보이는 카페를 비롯해서 작은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게 많이들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엔 또 5세기에 건립된 안치세티 교회가 있고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가브리아제 시계탑을 지나서 올드 티빌리시로 들어가는 다양한 볼거리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카페 거리고요. 그 다음에 시온교회,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샤르덴 카페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 샤르단 카페 거리에는 7세기, 기원전 7세기에 발견된 타마다 건배 제창작 토스마스터의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황온천, 푸시킨이 가장 애용했던 유황온천, 그다음에 티빌리시 역사가 있는 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황온천 주변과 지금 보시는 게 유황온천입니다. 메데기에 있는 와탕 고르가살리 왕의 동상, 그리고 카루툴리 데다라고 하는 조지아 어머니상,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는 어머니상, 그리고 나리깔라성을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녹음해보니 정말 어렵네요. 감사합니다.